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땠나요, 시험이? 저번 때보다는 약간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약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9번부터 볼게요. 19번. 아무래도 순서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자, 그럼 지금 그 적절하게 배열한 건 문제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때 어떤 요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가장 처음으로 올수 없는 문장들을 일단 골라가지고 제거를 해야겠죠. 소위 말하는 속어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문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however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올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However가 그러나 뭐 역접의 그런 의미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서 뭔가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제일 먼저 나오기는 힘들고, 자, B는 지금 보니까 뭐 제일 처음으로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B를 좀 마음속에 놓고 C를 한번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다가 거기 this danger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 여기서 말한 this가 지시 한정사인데 앞에 그러니까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C는 제일 처음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C도 제거하고 D를 보니까 they feel that 해가지고 they가 나왔죠. 역시 they도 그들은 대명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럼 앞에 복수의 사람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남은 게 B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단 B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B부터 먼저 봐야겠죠. 자, 그럼 B를 보시면 Biotechnology, 생명공학인데 Maybe one of the greatest discovery in history.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고 But some people feel that 어떤 사람들은 데디아라고 생각하고 느껴요. It is potentially very dangerous. 그것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어떠한 그 단어들을 통해서 뭐 어떤 내용을 통해서 대략 그 바로 뒤에는 요러요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B에서 주목한 게저 같은 경우는 some people이란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 B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뒤쪽에서 some people을 받는 뭔가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겠죠? 그런 느낌이 딱 들고 그리고 feel dangerous라고 나왔었죠? 위험한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면 또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바로 나올 것 같은 거는 D였죠. D를 보시면 they feel that 그들이 지금 데디아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some people feel 하면서 그것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한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D에서 they가 some people을 일단 받고 있고 그다음에 fear란 표현이 나왔죠. 이 fear라는 게 결국은 느끼는 건데, 이것도 느끼는 거잖아, fear. 근데 공포감을 느끼는 거니까 뭔가 위험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연관이 되죠, fear하고. 그래서 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D를 보시면 과학자들이 may inadvertently,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inadvertently, 부주의하게란 뜻이 있어요. 그 부주의하게 create new types of deadly bacteria. 자, 여기서 근데 inadvertently 발음도 이상해. 이 부주의하게를 몰랐다 손 치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어요. 아, 그냥 뭐 inadvertently 하게 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 문제를 푸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지 말라고요. 그냥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Create new types of deadly bacteria. Deadly는 이제 치명적인 뜻이죠. 치명적인 박테리아의 새로운 뭐 타입을, 새로운 종류를
창조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서 또 봐야 될 내용은 뭔가 새로운 종류의 데인저라고 했죠. Deadly bacteria.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지금 계속 판설하고 있어요. 자, deadly, 치명적인. 뭐 나온 김에 이거 비슷한 표현이 주로 뭐가 많이 나오나요? 공무원 시험에서 fatally란 표현 많이 나오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올해 시험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fatal 유사단어로. 예. 어쨌든 지금 뭔가 치명적이고 아주 위험하다 뭐 그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런 내용을 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는 C였죠. C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disdanger란 표현 나왔잖아요. 이 dis란 표현, 지시 한정사, 요게 이제 앞에 danger와 관련된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 그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C를 한번 보시면,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tried to safeguard against this danger. 이러한 위험에 맞서서, 이러한 위험에 반하여, 뭐 그런 뜻이겠죠? safeguard,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this danger는 앞에 요런 내용, 뭐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뭐 창조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결국 this danger의 내용이 되겠죠? 그거를 받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safeguard란 표현에도 주목하시고, 뭔가 지금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를 보시면 however란 표현 나오죠?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려고 안전조치 뭐 이런 거를 막 신경 썼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A를 보니까 there is always the chance. 뭐뭐라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That an error could be made. 실수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the chance that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여기서 the chance that 해서 대시 뭐라 그랬죠, 그때? 동격 접속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동사하는 그 가능성.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로 the idea, 뭐 the belief,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뒤에 that 주어 동사 나오고, 이게 이제 잘 보여야지 독해를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A를 보시면,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A가 에러가 나왔죠.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safeguard하고 지금 에러가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However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정답이 2번이었죠. B, D, C, A.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지시 한정사. 요거를 주목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저번 때 1월달, 2월달에 푸신 분들은 대략 느끼셨겠지만, 주로 순서 문제에서 요 지시 대명사, 뭐, this라든지, 뭐, search. 서치 베리에이션 뭐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서치 뭐 댓,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거를 지정하는 할때그 발의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요 내용을 주목하시라고요. 그러면 바로 앞에 이 수식받는 명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요. 예. 뭐 계속 문제를 푸시면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19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고 몇 번으로 갈까요? 자, 10번 보세요. 10번이 좀 헷갈렸죠? 10번은 근데 헷갈리긴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명확하게 나온 거였어요. 답이 다 지문에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good marketing organization. 좋은 마케팅 조직이겠죠. 그것이 understand, 이해합니다. 그리고 exploit, 무슨 뜻인가요, 이거? exploit. 그쵸, 착취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할때 exploit란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착취를 하는 겁니까?
고객과 커스터머와 지금 유저, 이용자 사이에 지금 그 차이점을 지금 착취를 한다? 이상하죠, 지금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익스플로이트를? 이용하다란 뜻이 있어요. 익스플로이트가. 그러니까 그냥 이용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가가 노동자를 이용할 때 아주 부적절하게, 예? 그렇게 이용하면은 그게 착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익스플로이트가 이용하다인데 이제 주로 착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customers, 고객이 나왔죠? Are those who purchase. 그러니까 purchase 하는 사람이 customer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고객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while, 반면에 users are those who use them. 이용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뭐 이겁니다. 지금 너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했어야 됐어요. customer랑 user 해서 커스터머는 펄처스한 사람이다. 유저는 유저다. 너무 당연한 건데, 요 도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 뒷줄부터 보면은. 자, 그래서 그 뒷부분, they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그들은 반드시 똑같은 것이 아니다. 요 표현 나왔죠? 자꾸 말이 버벅거려. 이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 표현이 지금 정답을 얻는 단서였다고요.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예? 이것과 관련된 답이 나와야 됩니다. Even the customer will be the actual user. 심지어 커스터머가 actual user, 실제 그러니까 이용자가 되려고 할 때에도 the criteria that are used at the time of purchase. 구매 시점에서 사용된 그런 criteria, 기준이죠. 이 크라이테리아가 크라이테리언의 복수형이죠, 지금. 그러니까 좀 정밀하게 얘기하면 기준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편의상 기준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오픈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those that matter 중요한 그런 것들이다. 해서 여기서 those는 앞에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방금 크라이테리아가 크라이테리언의 복수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those가 앞에 복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those를 criteria로 바꿔도 되겠죠? 중요한 criteria다. 중요한 기준이다. When the product is actually in use. 그 제품이 실제로 사용될 때 중요한 그런 기준과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전에 제가 주목하는 표현이 있죠. They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거기서 they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customers하고 users하고 두 개를 가리키는 거죠. 고객과 이용자는 반드시 같은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밑에 criteria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purchase하다.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purchase한 시점에서 사용된 criteria. 이게 결국은 customer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customer가 그때 그렇게 하는 기준이고 customer의 기준. 그리고 그 바로 뒤에 those that matter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n use 사용할 때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유저의 기준이겠죠. 그것이 지금 앞에 not necessarily the same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뭔가 지금 똑같지 않다. 뭐 관련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 accord substantially with. 자, accord가 무슨 뜻입니까?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substantially는 뭐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아니고 지금 뭔가 다르다. 반드시 똑같지 않다. 그런 내용과 관련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2번. have little to do with. 무엇 무엇과 거의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2번이 됐어요.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보시면 get influenced by. 무엇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상하죠? 자, 4번. 4번이 헷갈렸다고. count more than. 무엇보다 더 지금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purchase 할때그 criteria가 use 할때 criteria보다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지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주목하라는 표현, they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예? 그들은 반드시 똑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뉘앙스가 잘 적용된 선택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된 거죠. 4번은 너무 오바고, 그렇죠? 그래서 10번을 그렇게 푸시면 되고,
이거 10번을 4번으로 찍으신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헷갈렸고. 자, 그리고 또, 좀, 자세하게 풀게.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이 문제가 어려웠나? 어쨌든, 17번은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보면은, 특히 주제, 골라라 이런 거는, 아주 약간의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청난 국어 실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볼 때는 영어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만 할수 있어도 한 95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만약에 영어와 지금 한글말을 딱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온 한글말이 영어가 되고, 여기 영어가 한글말로 딱 됐다고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들 몇점 받겠습니까? 대부분 한 100점 맞겠죠? 아니면 뭐 95점 받든지 재수 없으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라고. 영어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지금. 근데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 양을 충족하기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좌절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때 본인들은 뭐나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절대적인 그 양에 못 미쳤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셔서 그냥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Americans are used to being admonish. 자, admonish라는 무슨 뜻인가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뭐 충고하다 아니면 꾸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eing admonished 했죠. 그러니까 꾸짖음을 당해, 충고를 당하는 거죠. 근데 be used to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be used to 다음에 뒤에 ing가 나왔잖아요. 그니까 이거 헷갈린다고, 요거 가지고도 장난친다고요. 특히 뭐 문법과 관련된 그 구문 문제에서 무슨 뜻입니까? be used to ing? 뭐뭇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뭐뭇에 익숙해요. 꾸짖음, 충고를 받는 것에 익숙한데, 왜냐하면 for their self-destructive fondness for cheese flavored snack and la 무지보이라고 나왔는데, 자, self-destructive, 스스로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fondness, 좋아함, 뭐 애호 그런 거죠. cheese flavored, 치즈의 지금, 자, flavor 무슨 뜻인가요? 맛이 나는 뭐 그런 뜻이겠죠. 치즈 맛의 스낵 그런 거고, 그리고 라지보이, 라지보이는 뭡니까? 그냥 뭐 안락의자 뭐 브랜드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뭐 유행하는 뭐 안락의자인가 보죠. 어쨌든 이거 몰랐다 손 치더라도, 아, 그냥 라지 보이가 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서, but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자, developing country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 발전하고 있는 국가니까 개발도상국. 그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개발도상국의 그런 시민들은, 아, also 또한 falling prey to the perils. 자, 여기가 prey는 먹잇감이죠, 먹잇감. 먹잇감으로 지금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먹잇감으로 뭐 전락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고. of peril. 자, peril은 무슨 뜻입니까? 위험이죠, 위험. danger. 위험. of the first world's fat rich diet. 자, first world는 뭐 제1세계인데, 제1세계는 이제 우리가 뭐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그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뭐 선진국을 가리키겠죠. 서구 선진국. 서구 선진국의 fat rich. 그러니까 지방이 아주 rich, 많은 다이어트, 음식, 그리고 couch potato ways. couch potato는 또 뭡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데. couch가 뭐 의자죠. 안락 의자. 그리고 potato가 potato chip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포테이토칩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 비만이 된다고요. 뭐 그런 걸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 그런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제 사는데, 역시 지금 개발도상국도 그렇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비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at last, 마침내 윅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온 오비서티. 자, 오비서티 이거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무슨 뜻입니까? 오비서티 형용사는 오비스죠. 이게 비만인이죠. 이게 형용사고, 오비서티는 이제 명사죠. 비만. 이거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저번 때 1월, 2월 달에 보면은 오비서티와 관련된 내용이 한 4번인가 5번 나왔었어요. 지문에서. 꼭 기억하시고, 오비서티, 비만. 비만에 대해서 지금 인터내셔널 뭐 콩그레스 무슨 회의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Held in Paris. 그러니까 파리에서 지금 열렸다는 거고. Researchers warned that 연구자가 지금 대디아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뭐 그런 게 나옵니다. The planet's expanding waistline. 자, 여기서 the planet, planet이 행성이죠. 그럼 그 행성에 지금 expanding 하는 waistline. 자, waistline은 이제 허리 라인일 거고, 그렇죠? 그럼 갑자기 왜 행성이 나왔습니까, 지금? 왜 the planet이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the planet이라고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지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그 행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행성, 그래서 지구. 그러니까 the planet 하면은 아, 지구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the planet이. 지구에 지금 expanding 한다. 자, 이거 expanding도 헷갈릴 수 있죠, 단어? 질문.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 기출문제 들으신 분들 한 두 번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뭐죠 차이가? 둘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하나는 E고 하나는 A죠? 그럼 뭐예요? 두 개 단어 차이? 요거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저번 때 기출문제 들으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아 묻지 않겠어요. 대답을 못하면 저를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spend랑 뜻이 비슷하고, 이거는 in large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외우실 때, 자, 여기 a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a가 들어가 있죠. in large, 예? 팽창시키다, 확대시키다, 이게 expand고, spend는 소비하다죠. 여기 e가 들어가고 여기도 e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expand랑 spend랑 지금 거의 비슷하죠. 뒤에 pend 나왔고 앞에 ex냐 s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익스팬드가 팽창하다, 뭐 익스팬드가 소비하다 이러고는 지금은 외우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두 가지가 헷갈린다고. 그리고 특히 마음속에 긴장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면은 평소 때는 확실하게 기억했던 단어가 막 이상하게 막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구의 팽창하는 허리 라인이니까 허리 라인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겠죠? 그게 threaten to. 자, threaten to는, 자, threaten이 뭐뭐 하겠다고 협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협박을 합니까, 지금? 지구의 지금 허리 라인이? 뭔가 좀 이상하죠? become the curse of the next millennium. 그니까 다음 그 새로운 천년에 curse, 저주가 될 거라고 지금 협박을 한다? 그것보다는 threaten to가 뭐뭐 할 조짐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할 조짐을 보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을 통해서 거의 답이 나왔다고요, 지금. 에? 선택지를 보면서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 그럼 답을 한번 봅시다. 정답은 4번이었죠. Obesity becomes a worldwide problem.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리고 prosperity is blamed for it. 아, 그러면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앞에 부분은 지금 거의 나왔는데 뒷부분 prosperity라는 게 과연 진짜 그 비난받을 그 책임이 있는지, 예? 그걸 봐야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에서 더 나가서 We used to consider obesity a problem of industrialized rich country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used to 하면은 무엇 무엇을 사용하다라고 해석하면 또 안 되죠. 여기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 used to가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제일 앞줄에서 나왔던 be used to랑 지금 그냥 used to랑 많이 헷갈리죠. 앞에는 be used to ing 하면 익숙하다. 여기서는 used to 그냥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consider obesity 비만을 지금 problem of industrialized 산업화되고 rich 부자인 국가의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이전에는 근데 but now 이제는 it has become a world pandemic. 자, 팬데믹이 무슨 뜻입니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전염병이 되었다. 병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자, 요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지 4번에서 앞에 부분
Obesity becomes a worldwide problem.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게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거, world pandemic 이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says 뭐 어느 아, 뭐 이상한 사람입니다. 뭐 아날드 무슨 뭐 바스베 뭐 이상한 사람인데 터키 사람인가? 어쨌든 a member of the meeting's lead committee. 자, lead가 지도하다니까 lead committee 하면 지도위원회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서 바로 뒤에 있는 내용. Researchers blame the trend. 그 추세를 지금 blame 한대요, 지금. And the attendant rise. 자, 여기서 attendant는 동반하는 이런 뜻이 있죠. 동반하는 그런 성장, rise. In the incidence of heart disease and diabetes. 자, heart disease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오늘따라. 졸려서 그렇습니다. 자, 심장병이겠죠. 심장질환. 그리고 다이어비리.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다이어비리도 자주 나오는데. 당뇨병이죠. 심장질환과 당뇨병. 뭐 그런 것에 지금 인시던스. 발병에 지금 rise. 증가. 증대.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겠죠. 그것이 지금 on the third world's increasing affluence. 자, blame A on B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문장이 길어지니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자, blame A on B 어떻게 해야 되죠? A를 지금 B의 탓으로 돌리다, 예?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A를 B의 책임으로 보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A를 B의 책임으로 보다, 예? 그러니까 B가 일어난 이유가 A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the blame. Blame the trend. 그 트렌드를 지금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런 거겠죠. 자, on the third, 자, on이 지금 나와 있죠, 거기. Third world의 바로 앞에 on. 그러니까 제3세계의 increasing in affluence. 자, 여기서 드디어 단서가 나왔습니다. Affluence.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풍요죠, 풍요. 에? Wealth랑 비슷한 뜻입니다. 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경제적인 풍요. 그런 거겠죠. 그리고 more calorie laden diet. 칼로리가 지금 아주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음식,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affluence다. 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답을 고르시면 정답은 4번이었죠. 자, 4번에서 그 뒷부분 prosperity is blamed for it. 자, prosperity가 역시 경제적 번영이죠. 번영이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자, blame A for B 하고도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결국 prosperity가 결국 그것에 대한 뭐 책임이 있다,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4번은 obesity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뭐 worldwide problem이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prosperity가 affluence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blame이란 표현도 지문에 나왔었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시켜보니까 정답 4번이었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이 딱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딱 한 줄, 두 줄, 그렇게 딱 골라가지고 이 지문의 주제문을 골라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약간의 국어 실력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17번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 11번부터 볼게요. 일단 독해를 먼저 끝내야지 좋겠죠. 자, 11번부터는 이제 좀 핵심적인 그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정답이 지금 몇 번이었습니까? 정답은 3번이었죠. 자, 일치하는 것만 확실하게 골라볼게요. 자, 3번 일단 한번 보시면 선택지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will allow scientists to monitor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과학자들이 뭐뭐 하도록 지금 허락해준다, 뭐뭐 하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죠. monitor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지금 monitor 하는 거, 모니터 하도록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monitor the effect of climate change가 지문에서 똑같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에? 뭐 거의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하게 그렇게 문제가 풀렸는데,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었냐 하면
자, 21페이지 그 11번 지문으로 가셔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세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중간 부분. It features 나오죠? 자, feature가 특징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 무엇을 특징으로 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atellite 위성을 특징으로 삼고 and network of ground station. 자, ground station은 지상 뭐 기지국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상 기지국의 네트워크 그것을 또 특징으로 삼는데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그것은 이슨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온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다시 보시면 To monito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Climate change의 지금 이펙트를 모니터 한다. 그 내용이 지금 똑같이 나왔으니까 뒤에 3번에서 역시 monitor the effect of climate change라고 해서 정답이 3번이죠.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아닙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 주로 사무실에 주로 있으니까 예.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있을 겁니다. 아마 저녁 먹을 때까지. 혹시 알아요? 저녁 먹을 때 나한테 와서 질문하면 제가 저녁을 사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 받으면 저녁을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 자, 12번.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자, 여기도 지금 1번, 2번, 3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4번이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 4번 문제 찾는 거, 문제점을 찾는 게 약간 까다로웠는데 그럼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칠판을 지울 동안 한 10초 동안 뭐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자, 힌트를 드리면 이건 도치 문장이죠. 도치 구문인데 그래 도치 구문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아 10% 부족했어요. 도치 문장 뭐가 틀렸을까요 거기? 자, 거기 4번 보시면 only after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겠습니까? Only after Roosevelt became president. 여기까지만 끊어보세요. 루즈벨트, 그러니까 테오도 루즈벨트겠죠. 루즈벨트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only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단지 뭐뭐한 이후에 그렇게 나온 건데 지금 only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의 부사절이 지금 앞쪽으로 나왔죠. 왜 only가 자꾸 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Only you, 당신뿐이야. 난 당신만 사랑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른 여자는 다 돌로 보겠다. 그 여자 외에 다른 여자는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 구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Only가.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돼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동사가 나오죠. 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did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맞아. did conservation.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conservation? 보존이죠. 보존. 주로 환경 보존을 얘기해요. conservation. preservation도 나오지만 conservation도 주로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developed. 과거 시제니까 역시 developed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앞에 지금 did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그런 거고 현재 시제는 둘을 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을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왜 지금 과거 시제를 썼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이거. developed가 아니라 develop라고 그냥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과거 시제니까 developed도 과거 시제로 해서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속임수인데 출제위원회 이런 속임수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 거죠. develop into a major environmental issue. 아주 중요한 어떤 환경 이슈가 환경 이슈로 지금 발전되었다.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자,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요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문제 푸는 요령. 일단 빈칸 바로 앞줄 혹은 빈칸 바로 뒷줄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전체 다 지문을 해석하진 않겠고. 자, 거기 이렇게 올따라 숨을 퍽퍽 쉬지? 제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여기 막 부었죠 지금. 아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적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예,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거기 그 빈칸 바로 위에 위에 줄. 자, 빈칸에서 바로 위로 두 줄 올라가 보세요. 자, 그럼 sometimes라고 나오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Sometimes scientists can use their eyes. 그러니까 때때로 과학자들은 그들의 눈을 사용한대요. 자, 여기서 use their eye란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게 이제 정답을 얻는 단서였습니다. To determine a population. 뭐 개체수, 전체 인구 수를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사용한대요, 지금. 에? 이상하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무슨 과학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식별한대. 그래서 this purely 어쩌고저쩌고 한 method죠. 자, 이러한 역시 이제 지시 한정사인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이러한 purely 순수하게 순전하게 완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요로요로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purely 어쩌고저쩌고 한 method. 그게 지금 works 작용을 합니다. If the plants or animals are large, 식물이나 동물이 지금 large. 크기가 크다죠, 여기서는. 크기가 크고, and their numbers is small. 그들의 숫자가 작을 때, 그때는 그냥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크기가 너무 작고, 너무나 많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제 과학기술 장비를 사용해야겠죠? 그런 거라고, 그냥. 그니까 단순히 눈만 사용해. 뭐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쵸? 그게 지금 this purely 어쩌고저쩌고한 method 해가지고 그 빈칸에는 눈과 관련된 어쩌고저쩌고한 방법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미 답이 다 나왔어. 근데 바로 뒷줄도 한번 읽어봅시다. 확인 사사를 위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o count the maple tree in a small area in New England. New England의 무슨 뭐 작은 지역에서 maple 나무를 지금 세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could use their eyes alone. 그들의 눈만을 사용한다. 역시 언론이란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언론이란 표현과 지금 앞에 purely라는 표현 비슷하죠. 그렇죠? 단지 그것뿐이다. 그런 거고. 그러면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죠. 비주얼. 이게 뭐 시각에 뭐 시각적인 뭐 시력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이와 관련되겠죠. 자, 거기 3번 thrifty는 무슨 뜻입니까? 절약하는 뭐 그런 뜻이 있죠. 넘어가시고 14번. 14번도 이거 저는 이 문제를 딱 보고 지금 필자의 의견을 가장 잘 설명한 걸 골라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선택지 바로 위에 보니까 거기 이제 나오죠. 빈칸 블랭크 나오죠. According to the writer. 저자에 의하면 Africa's tragedy was initiated by 아프리카의 트레저디 비극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금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지문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Africa's tragedy란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initiated란 표현. 그러니까 똑같이 지문에서 안 나올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뭐 시작된다, 뭐 개시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그걸 주의 깊게 읽고 그냥 답을 정하면 된다고요. 근데 아주 럭키하게도 그냥 첫 번째 줄에서 한 세 번째 줄 읽으니까 그냥 나와버렸어.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줄까지만 읽고 그냥 답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답이 맞았어. 나머지 건 읽어볼 필요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확 절약했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부터 Where does Africa's tragedy 나왔잖아요 지금 Africa's tragedy begin. begin이 지금 우리 그 밑에 제시문에서 블랭크 앞에 initiate 시작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읽으면 답이 나왔다고 지금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답이 나오겠죠. Europe's expansionist colonial power. 자, expansion 또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expand가 팽창시키다라는 표현이었고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expansion 하면은 팽창이죠. 그러니까 expansionist 하면 팽창주의자. 팽창주의자의 colonial power. 자, colony가 식민지니까 옛 무슨 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개척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그 파워. 그러니까 서구 열강을 가리키겠죠. 팽창하는 서구 열광, 유럽. 그것이 지금 carved up the continent. 자, continent는 대륙이고, 그 대륙이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얘기하겠죠. 아프리카 대륙을 지금 carve. carve가 조각하다니까, 조각하다. 근데 up이라는 표현이 붙어서 조각을 하는 건 이제 막 베어내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구 열강들이 뭐 영국이 막 이렇게 베어내고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영국의 뭐뭐 횡단 정책과 뭐아 영국의 종단 정책과 뭐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뭐 만나 가지고 무슨 뭐 파슈다 사건이 일어났다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그렇죠?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갈갈이 찢어 놓는 거라고요. 그걸 칼법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as if they were sharing out a cake. 마치 그들이 케이크를 지금 share out, 나누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그냥 잘라서 먹었다. 아, 예. 그런 거죠. 자, 그요 내용이라고 지금. 그러면 뭐겠습니까? 답이? 조건이 말고 정답은 3번이죠. Europe's colonial power. 유럽의 지금 식민지 그 세력. 그런 거겠죠. 우리 지문에서는 그냥 중간에 expansionist란 표현만 살짝 집어넣었을 뿐이지 다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 있는 내용은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specific example 뭐 그렇게 나온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테이프를 갈기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쉬세요. 제가 이렇게 칠판 지우는 동안 심심하시죠? 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뭘 고민해 보겠습니까? 자, 5번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칠판 지울 동안 놀면 안 되죠. 뭐가 틀렸는지 5번. 5번 이거 헷갈렸죠. 5번 좀 복잡했습니다. 자, 5번. 답이 나왔습니까? 자, 5번 아주 길었어요, 문장이. 자, 5번 일단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독해로 가겠습니다. 5번. One problem. Advertisers have. 자, 요까지 한번 끊어보시면, 광고하는 사람, 광고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one problem이 주어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게 주어예요. 예? When they try to convince you that.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지금 convince you that. 자, convince A that. 나오죠? A에게 that, er를 지금 확신시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that, er에서 이제 또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The product they are pushing.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그들이 지금 push, 밀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 이렇게 사도록 그렇게 막 하는 거겠죠. 광고하는 거. 그 제품, 그러니까 product하고 they 사이에 뭐 관계대명사 생략됐고, 그것이 지금 really different from other similar products. 다른 유사한 그런 제품들과 정말 다르다고, 정말 다르다고 당신에게 지금 확신시키려고 노력할 때, 애드벌타이저가 갖는 그러한 문제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앞에 딱 끊어서, 원 플라브럼하고, 첫 번째 줄에 원 플라브럼하고 그 뒤에 계속 쭉 나왔어요. 그게 원 플라브럼 지금 수식하고 있다고. 무려 한세줄 정도. 그렇죠? 네 줄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프라덕스까지 해서 그까지 딱 보시고 그냥 아원 플라브럼이 주어구나 그렇게 파악하면 되죠. 그러면 원 플라브럼 지금 그 주어가 원 플라브럼이 지금 단수인데 왜 지금 아 복수로 썼습니까? 그래서 is를 고쳐야겠죠. 원 플라브럼 is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3번 r을 is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데 솔직히 당연히 지금 복수 동사는 복수 주어는 복수 주어,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인데 그거 누구나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그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다시 독해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봤나요? 자, 15번 다시 볼 차례죠? 자, 15번. 자, 15번도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말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this란 표현이 거기 나왔죠, 줄친 부분.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대략 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this에서 위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the idea란 표현 나옵니다. 찾으셨죠? the idea that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자, 또 나왔네요. The idea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서 that은 동격 접속사다.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보시면 that이야 보시면 science means a way of looking at the world.
과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생각, 아이디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The 아이디어가 이제 주어져. And not simply a body of knowledge.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that 이하에서 더 길게 좀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의미하고, 그리고 단지 일단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a body of는 뭐 몸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일단의 뭐 그런 지식이다. 뭐 그런 거겠죠.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예?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방법이다. 그게 과학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것이 지금 actually strongly resisted. 실제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다. 뭐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일단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막뭐 주로 이제 수험생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과학적으로 뭔가 수험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게 비과학적인 생각이라고. 점쟁이 말을 듣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했어. 어쨌든 그런 건데. 자, 그러면서 sheer professional selfishness. 자, 순전히 이런 뜻이죠. sheer가 앞에 purely 뭐 그런 것과 비슷했어요. 순전히 지금 professional 직업적인 selfishness 이기심 그런 거겠죠. 그것이 part of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this는 앞에 sheer professional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장, 우리가 읽었던 문장, 그걸 가리키겠죠. 그 내용이라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resisted, 예? 뭐 거부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을 보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보시면 resistance. 이게 이제 저항인데 앞에 resist라는 동사가 지금 resistance라고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의미는 똑같고. To the idea. 역시 앞에서도 the idea 된 나왔죠. 뭐뭐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인데 of science as a way of looking at the world. 세상을 그런 바라보는 방법으로서 과학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The idea that a way of looking at the world. 그것이 지금 is actually strong resisted.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거의 그대로 지금 1번에서 그냥 되풀이 했죠. 그러니까 문제 없고, 15번. 자, 16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만 고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1번 보시면 1번이 정답이었죠. 자, most 17th century. 17세기에 대부분의 rich 마녀들은 were recruited. 자, recruit가 뭐 대기업에서 신규 직원 채용할 때 recruit라 그러죠. recruitment.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economic elite, 경제적인 엘리트로부터 지금 recruit 되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이제 뽑혀 나왔다. 뭐 그런 거겠죠. 뭐 출신이다. 경제적인 엘리트 출신이다.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녀로 지금 뭐 차출되었다. 뭐 비슷한 거예요. 마녀가 되었다. 그런 건데. 마녀로 정제되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막 이제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하는데, 그 강력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의 귀부인들을 그렇게 너 마녀야 이래가지고 화형시키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힘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너 마녀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내용이 나온다고 지문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보시면 뭐 귀족층에게도 마녀에 대한 그뭐 믿음이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층민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소를 할수 있는 사람은 예? 하층민이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거 있잖아. 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고, 그렇죠? 뭐 그런 거라고, 한마디로. 중세 유럽에도 똑같다, 그 얘기야, 지금. 마녀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얘기겠죠? 근데 그거 우리의 이제 상식이고, 그럼 첫 번째 줄부터 한네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면 답이 그냥 나온다고요, 역시. 자,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DR을 지금 명심하는 게 필요하다. The judicial record in the 17th century. 나왔죠, 지금. 17세기에 지금 judicial record. 자, judicial.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judicial? 다시 복습. 세 가지 그 부가 있다 그랬죠, 정부에서. 그때
이큐제큐티브 그때 브랜치라 그랬죠. 혹은 바디. 이게 뭐라 그랬죠, 그때? 행정부. 이큐제큐티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레지슬레이티브. 이게 입법부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주디셜 브랜치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이거 주디셜 이건데 이게 정확한 그 스펠링입니다. 그렇죠? 주디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디셜 사법부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재판. 재판 기록을 보니까 그게 reveal to essential fact. 자, essential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필수적인. 여기서는 그럼 필수적인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그러면 무슨 뜻? 본질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본질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사실을 지금 두 가지 리빌 드러내준다는 거죠. 자, 리빌은 감추인 것을 뭐 나타낸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뭐 요한계시록 뭐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은 그걸 리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드러내주는 거. 그게 이제 about accused witches. 고소당한, 고발당한 마녀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지금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땡땡 나오죠. 거기 콜론으로 They were poor. 그들은 가난했다. 그쵸? 지금 나왔잖아, 지금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지금 선택지 1번에서는 에코노믹 엘리트라며. 경제적 엘리트. 부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그냥 아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17번. 다음 글의 주제 했죠? 자, 18번. 자, 18번도 보시면. 자, 18번도 앞에 있는 문장 한 네 줄만 읽었어도 답이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A feast. 자, feast가 잔치 혹은 연회죠. Maybe the means. 자, means라고 해가지고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의미들이 아니라 수단이죠. 수단. 자, 수단이라는 말은, 자, 이게 이제 답을 얻는 또 단서였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 뭐 수단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떤 수단이냐 하면 어떤 기능이냐 하면 repaying the labor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 노동에 대해서 지금 보답하는 갚는 뭐 그런 이제 수단이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나왔죠. of setting the seal on an important event.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 set the seal. 자, seal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seal을 뭐 찍는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이 도장, 인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거니까 이걸 뭐 공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을 지금 공인을 해, 뭐 국경일로 만들든지 뭐 그렇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search at initiation. 자, initiate. 아까 전에 initiate가 뭐 시작하다, 개시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initiation이 뭐 시작과 관련된 건데 입회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marriage, 결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공인하는 거고. 뭐 그쵸? 뭐 그런 거네요. 자, 그리고 or of cementing an alliance. 자, alliance 뭔 뜻입니까? 한미 동맹을 alliance라 그러죠. 예? 뭐 US, Korea 무슨 alliance라고 뭐 Korea, US alliance라고 그러는데 alliance, 동맹. 동맹을 지금 cement. 자, cement가 cement를 바르는 건데 그러면 아주 굳게 되겠죠. 그래서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 between two groups, 뭐 between groups,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서 동맹을 굳건히 하고 뭐 이러이러한 수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 뭐 구체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이건 두 갈씩 문장이었죠. 주제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제목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Various functions of a feast. 그러니까 잔치, 연애의 다양한 function, 기능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줄에 봤던 이러이러한 걸 하는 수단이다. function, means, 뭐 비슷한 그런 단어였으니까, 비슷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번도 풀었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도 솔직히 뭐 앞에 한 네 줄만 읽고 그랬으면은 답이 나왔어요, 이것도. 자, 그러면 보시면 during the last few billion years. 그 마지막 그 뭐 몇 년 안 되는 그런 뭐 그런 100만 년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100만 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최근 100만 년이라고 얘기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Human technology. 인간의 기술은
자, 거기 콤마 콤마 나왔죠? 주로 이제 자, 이것도 독해하는 방법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콤마 콤마 나오면은 이 콤마 콤마가 어떤 그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인입니까? 이게 약 100%, 세상에 100%가 없으니까 약100% 삽입절이다. 뭐 아니면 뭐 수식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해를 빨리 하실 때 요거를 그냥 싹 지워버리면은 응? 그 문장 구조가 나온다고요. 특히 이제 어법, 문법과 관련된 것도 요 삽입절을 막 아주 길게 써가지고 진짜 주어가 뭔지, 진짜 동사가 뭔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문제 풀었던 거, 저 그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판다고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spurred in part by climate. 기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spurred 된 그런 뜻이죠. 지금 spurred가 지금 PP형이니까 그러면 spur가 무슨 뜻입니까? spur 박차를 가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차를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의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 휴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has made our species 우리의 종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다윈의 종의 기원인데, 그러니까 인간을 가리킬 거예요. 우리 종, 응? 우리 인간, 인간을 지금 force 어떤 힘으로 만든다. To be reckoned with. 자, reckon이 무엇 무엇을 여기다 무엇 무엇을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reckoned with 하면은 지금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무엇 무엇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됩니다. On a planetary scale. 자, 플래닛이 또 나왔죠. 아까 전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네. The planet이 지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게 행성이지만. 그래서 planetary scale 하면은 지구적인 어떤 스케일, 예? 뭐 그런 거겠죠. 글로벌한 스케일,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요렇게 이제 여겨져야 된다는 거겠죠. 요게 이제 거의 뭐 주제문이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 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설명해 보면, 자, 거기 우리가 방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위에서 여덟 번째 줄. Global Scale Danger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지문은 지금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환경 오염, 아니면 무슨 뭐, Greenhouse Effect, 응? 온실 효과,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위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또그 지문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글로벌 컨셔스니스라고 나옵니다. 역시 글로벌한 거야. 글로벌한 컨셔스니스. 의식.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의식. 뭐 환경 위험에 대한 의식. 그런 게 필요하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마지막 줄에 보니까 We are all in this greenhouse together. 우리는 모두 이러한 greenhouse, 온실 안에 지금 있다는 거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위에 줄, 위로 둘째 줄 올라가 보세요.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require a perspective that embrace the planet. 자, 여기서도 지금 perspective, 시각이죠? 그리고 that embrace. embrace는 또 무슨 뜻입니까? 원래 껴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껴안다는 얘기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planet 또 나왔네요. 그쵸? 지구. 지구를 이렇게 껴안는, 지구를 이렇게 포함하는 뭐 그런 시각이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시각을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예? 뭐 그리고 미래, the future 그런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온실 안에 같이 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뭐 거의 뭐 대부분 이해했겠지만, 뭐 소위 말하는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뭐 이게 아주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오존층인가? 그게 뭐 뚫린다며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느 하나의 국가만 지금 주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코펜하겐 회의니 무슨 뭐 기후변화 협약이니 난리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맨날 이제 황사를 막 뿌려대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오염을 방지하려고 그래도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 국가가 협력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무슨 뭐 우리는 같은 그뭐 그린하우스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글로벌한 스케일로 봐야 된다. 뭐 글로벌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We are all citizens of the global village. 우리는 지구촌이죠. 글로벌 빌리지.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시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지문을 보니까 계속 글로벌한 게 어쩌다. 글로벌한 게 어쩌다. 뭐 플래니터리하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다 끝냈고,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돌아가게요. 뭐 그다지 힘들지 않으시죠? 제가 좀 힘들어서 내일은 확실하게 컨디션 회복해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The more pesticide used. 자, pesticide가 살충제죠. Pest가 이제 해충이고 side가 이제 뭐 죽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충제인데 더 많은 살충제가 사용될수록 The more resistant. 또 나왔네요. 그렇죠? Resist. Resistant. 저항한다. The insect become. 그러니까 곤충, 그 곤충이 더 저항한다는 거죠. 더, 그러니까 내성을 가진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처음엔 곤충이 죽는데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더 센 살충제를 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The more, the more. 그러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런 내용 나왔고.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로 more pesticides have to be used. 더 많은 살충제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사이클이다? 사이클인데 왜 서클로 나왔지? 이거 오타인데. 비셔스 사이클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씨, 오타인데. 사이클. 이게 악순환이죠.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 예? 바이스가 악이죠. 바이스. 바이스가 악이라고요. 악.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야. 응? 또 뿌려가지고 죽으면 더 세게, 더 강력한 그 살충제 뿌려야 되고 그런 거겠죠. 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 2번. 시간 관계상 빨리 가겠습니다. The American government demand that. 아, 이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에? 자, demand가 지금 요구하다죠. 우리가 자, 다 배웠습니다. 지금 문법 시간에.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안, 요구, 명령. 과 관련된 동사 뭐가 있겠습니까? 뭐 suggest, demand, 뭐 request, 아니면 뭐 order. 이런 동사가 나온 다음에 접속사 된 나오고 주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죠? 문법 책에 어떻게 나와 있죠? should를 일단 써야 되겠죠. should하고 동사 원형 나오는데 요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문법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 그러면 이제 demand that North Korea 이게 주어겠죠. Permanently 영구적으로 it's a missile test. 그러니까 미사일 지금 실험을 중지시킨다. 그러니까 freeze가 동결시키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얼게 만든다. 그러니까 동결한다는 거는 결국 거기서 그냥 멈춘다는 거죠. 그 상태 유지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지한다 그런 거겠죠. 에?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freeze. 그러니까 원래는 North Korea permanently should freeze인데 should가 지금 생략됐죠. 그러면서 그냥 freeze만 붙은 거예요. 요게 1월, 2월 달 제가 기출 문제를 하면서 한 4번 정도 나왔다고요. 요렇게 장난친 게. 그래서 주로 어떻게 장난을 치냐 하면 지금 freeze인데 freezes 해가지고 North Korea가 지금 단수죠. 그러니까 마치 수의 일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North Korea freezes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쓴다고요. 주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속임수를 안 썼는데 만약 내가 출제위원님은 저런 식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하세요. 저거는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올해도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주의하시고. 자, 3번. The one I saw Wednesday. 수요일 날 내가 보았던 그 사람은 뭐죠? 아,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물건이겠지, 여기선. Great house. 아주 뭐 좋은 집이다. 그런 거고. For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예? 뭐뭐 하는데 중요하다는 좋은 집이라는 거죠. 그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거기 지금 동사가 앞에 나오고 중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뭐 부사가 나왔는데 콤마를 넣어주세요. 중간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는데, 3번 start off에서 start, 콤마하고 off를 찍어주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for starting off in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보니까 we started off with only one small office. 아주 작은 그런 사무실로 시작했는데, but now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location, 어떤 뭐 세계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 거죠. 정답은 3번이고.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고요. 자, 4번. dismayed.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잘 모르면, 자, dismay 잘 모르면 해석해야겠죠? major 시장이 thoroughly 완전히 지금 dismayed 됐어요. by the lack of public support. 대중적인 지지가 지금 부족해.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이 안 좋겠죠? 뭔가 낙담되고 뭐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었어요. disappointed. 예? 실망한, 낙담한 그런 뜻이죠. dismayed도 역시 실망하다, 낙담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런 거고, 자, 5번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6번. Should these three functions be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one group? 자,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어떤 하나의 사람 혹은 하나의 그룹의 손 안에 세 개의 기능이 지금 있다면,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슈드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 라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구나. 지금 1번 슈드가 답이 아니구나. 어색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출제위원회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그 내용이 생각납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가정법이 생각나죠? 가정법 뭐? 가정법? 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if하고 주어, should, 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근데 가정법 보시면은 이 should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게 지워지잖아요. 에? 그런 거라고 지금 가정법 미래의 도치. 이게 저기서는 지금 가정법 미래가 나왔는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달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기출 문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그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에? 그러니까 if 주어 head pp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래서 요 head가 역시 지금 이것과 유사하게 앞으로 나온다고요. 요거를 제대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if 주어 head pp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주어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하고 have pp죠. 요게 이제 가정법 과거 공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또 기출 문제가 나왔냐 하면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싹 바꿔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마치 진실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임수를 쓰는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도 아마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편안할 때는 이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그 긴장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정말 진실된 것처럼 보인다니까? 에?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 긴장감을 지금 이렇게 매일 연습을 해도 아마 지금보다 한두 배, 세배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연습한 게 전혀 효과가 없느냐? 이런 연습을 전혀 안 하시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한 4배, 5배 긴장감이 더 생긴다고. 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누가 나보고 그러던데, 어느 여학생이. 저번 달에 기출 문제 들은 여학생이 수강평에 김희철 선생님은 뭐 감독관 외모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감독관 외모 좋은 뜻입니까? 좋은 뜻인가요? 여학생분들. 감독관 외모를 가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 안 좋은 뜻이야, 그거. 내가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막, 지금 막, 고개 절, 막, 젖고 막 그러죠? 지금. 안 좋아, 그거. 근데 제가 졸려서 그렇습니다. 표정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평소 때 아주 부드럽고, 이제 온화한데. 아침에 졸려서 표정이 그래. 어쨌든 뭐, 감독감 유발하니까. 뭐 효과는 있는 것 같고.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한 그룹 혹은 한 사람에게 지금 세 가지의 기능이 지금 들어오면은. 그게. There would be great danger.
that 나왔죠? 자, 이것도 헷갈렸어, 지금. 여기서는 또 뭐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자,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게, 이게 정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그세 가지 기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권력이 독점되면은 지금 어떠어떠한 위험이 초래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더 그레이트 데인저라고 나왔죠?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했었어. 데인저 댓 주어 동사. 그래서 이 대시 동격 접속사라고요. 주어가 뭐뭐 하는 그러한 위험, 큰 위험이다 그런 거라고. 에? 그래서 이 대신 지금 문제가 없어요. 에? 아까 전에 뭐더 빌리프 댓 무슨 뭐더 아이디 디 아이디어 댓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댓 이하에서 주어 동사가 뭔지 봐야겠죠. 자, 그럼 다시 보시면 거기 댓 퍼슨이라고 나왔죠. 댓 퍼슨 or 댓 그룹. 그러니까 그 사람 혹은 그 그룹이라고요. 여기서 댓은 지시 한정사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어. Could use the power. 그 권력을 지금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For personal profit.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Rather for the people. The people은 이제 국민 전체를 가리키겠죠. 국민 전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A라기보다는 B다. 그러면은 뭐죠? B rather than A잖아요. 그러면 rather 다음에 than을 넣어줘야 되는데 왜 그냥 rather만 쓰고 than을 안 썼습니까? 그래서 틀렸다고요. rather than. than을 넣어줘야 된다고. 치사한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뭐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냅니까? 어쩔 수가 없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내야지. 그래야지 뭐 틀린 사람도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요. 자, 7번. Although, 비록, her first, 그녀의 첫 번째 사업, a health food store래요. 그게 went bankrupt. 자, go bankrupt가 파산하다죠. 파산했지만, 그러고 나서 왜또 벗을 또 씁니까? 그쵸? 이상하죠? 그냥 although 자체가 비록 뭐뭐이지만 하고는, 그 다음에 콤마 나오고, 그냥 주어동사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첩적 표현이라고요. 벗을 지워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역전압,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냥 역앞이라고 해야지. 왜 역전압 또 씁니까?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정답은 1번이죠. 예? 그 벗을 지운 것이 지금 이제 선택지 1번이죠. 자, 8번.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2번이 어색합니다. 자, 2번 보시면, Would you mind telling us when you are going to retire? 당신이 언제 리타이어, 은퇴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나요? 그런 거죠? 꺼리다. 마인드가 꺼리답니다. 그러면은, 자, B가, yes, 그래요, 난 꺼립니다. 그런 거겠죠? Of course. 그러면서, we've been saving for retirement. 우리는 은퇴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죠? 저축해 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꺼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꺼린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속마음을?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yes가 아니라 no라고 해야겠죠? 꺼리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B가 지금 2번이 틀렸고. 자, 참고로, 올해 그 경찰 1차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나왔어요. mind 다음에 ing가 나오죠? to 부정사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 문법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다고요. mind 다음에 ing를 쓰는지 아닌지, 예? 요거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mind 말고 뭐몇개 있는데 동명사만 쓰는 거. 근데 일단 mind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외우시라고. mind는 to 부정사 쓰는 거를 꺼려한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예. 그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9번. 9번 쉬었습니다. 자, 보시면 빨리 읽어볼게요. I've just discovered that my credit card company had been charging me. 자, charge가 청구하다죠. 나에게 청구를 했어요. An annual fee. 연간 수수료입니다. 65달러를. Fo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그랬더니 B가 You haven't noticed that. 너는 알아차리지 못했냐? 그런 거죠. On your statement before now. 그러니까 전에, 지금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Statement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Statement. 자, State가 뭐 말하다 이런 뜻인데 Statement가 진술서, 성명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술서, 성명서입니까? 이상하죠? 여기서는 명세서예요, 명세서. 예? 그러니까 카드 명세서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A가 No,
그래, 나 알아차리지 못했어. I usually just pay my bill. 자, bill은 여기서 어떤 뜻이죠? bill? 자, bill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bill? 하나는 뭐 계산서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청구서란 뜻도 있죠. 여기선 청구서겠죠? 그럼 또 무슨 뜻이 또 하나 있습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자, 법과 관련해서, 국회와 관련해서 빌이 법안이죠, 법안. 법안이란 뜻도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법안. 여기서는 이제 청구서죠. Without checking over every little item.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그 작은 아이템, 뭐 소, 아주 세세한 그 항목을 나는 체크하지 않았다.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금 보지 않았다. 뭐 그런 거겠죠? 그냥 뭐, 에이, 뭐 명세서에 나온 대로 뭐 그게 맞겠지. 그게 뭐 진실된 거겠지. 뭐 틀리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I'm too trusting. 나는 너무나 잘 믿는다. 너무나 잘 믿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체크를 안 했지. 그쵸?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이고, 오늘 딱 2분 남았는데, 아, 오늘 또 숨차게 했습니다. 숨차게 하기 싫은데, 항상 중간에 흥분이 돼요. 특히 그, 분필가루를 먹으면 더 흥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 계속 오늘처럼 성실하게 와주세요.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절반 정도가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라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